넣고 수장 부위로 쑥쑥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케나니의 원장 서영석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것은 오행침 중에 이 원거리 침법을 쓰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일자리 연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실제로 어떻게 자침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골 혈자리는 동시침에서 제일 다용되는 혈자리인데요. 디스크 질환이라든지 좌골신경통이 있을 때 제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의원에서 제일 많이 쓰일 수 있는 혈자리가 되겠습니다. 이 동시침에서 이 연골혈을 어떻게 설명을 했냐고 하면 폐기능 분리로 인한 좌골신경통, 요통, 각통, 안면신경마비, 반신불수, 월경부조, 경폐, 그리고 뭐 배통, 이명, 편두통, 뭐 장통, 두혼뇌창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연골 혈자리는 거의 완병통치 혈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오수혈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제일 유명한 게 이 합국 혈자리입니다. 합국 혈자리는 이 대장경의 원혈로서 제일 효과가 좋은 혈자리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의 온포관 부분을 이렇게 눌러주면 소화라든지 그리고 이걸 사관이라고 하는데요. 합곡태충 이렇게 두 혈자를 내서 이 가운데 이렇게 꽉 막힌 것을 양쪽에서 관문으로 인해서 풀어준다. 이런 뜻으로 사관 혈자리를 제일 먼저 배우는 혈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동시침을 배우게 되면 이 합곡 혈자리가 아니라 이 연골 혈자리를 쓰게 되는데요. 합곡 혈자리는 이 중수골 끝단을 이야기를 하고요. 연골은 거기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엄지손가락의 중수골이 있는 쪽에 붙여서 침의 방향이 이 손바닥 안쪽을 향하게 됩니다. 합곡 혈자리는 이쪽 부분에서 손가락 바깥쪽으로 이렇게 침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연골 혈자리는 이렇게 해서 손바닥 수정 부위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침의 방향이 좀 다르고요. 연골혈은 기능은 조기, 보기, 온양작용이 매우 강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좌골신경통에 제일 많이 다용되는 혈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한의원의 요통이라든지 요추 4번, 5번 디스크로 인한 디스크 질환에 제일 많이 사용되는 혈자리 중에 한 가지입니다. 저는 이 합곡 혈자를 쓰지 않고 연골 혈자를 쓰는데요. 이유는 이 합곡 혈자리보다 이 연골 혈이 훨씬 더 효과가 있고, 그리고 이 합곡 혈을 잡기보다 그 이전에 이 합곡 혈을 나오게 한 모태 혈자리가 이 연골 혈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시침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동경창 선생님이 자기 집안 대대로 내려온 가업으로서 이 혈자리를 사람의 사람으로 이렇게 연결된 부분을 양육월 선생님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행시킨 침법 중에 한 가지인데요. 이 동시침을 한번 유심히 보다 보면 예전에 쓰던 혈자리가 어떻게 360혈자리로 이렇게 넘어오게 된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경험적으로 합곡보다는 연골이 좀 더 좌골신경통 쪽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는 경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연골 혈자리는 찾는 것은 오른쪽 왼쪽을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밀어보면 이렇게 비어있는 열려있는 자리가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보다 왼쪽에 혈자리가 이렇게 열려져 있는데요.
받침은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이 엄지손가락의 중수골 쪽으로 최대한 요렇게 합고 결자리를 지나서 여기 온폭 파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요렇게 침을 그 부분에 넣고 수장 부위로 쑥쑥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 됩니다. 깊이는 한 요 정도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혈자리가 비어 있으면 실제적으로 침이 쑥 들어가는 느낌이 이렇게 나고요. 그리고 침 맞는 반응은 여기 혈자리에 제대로 가면 허리 쪽에 쉽게 말하면 장요근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약간 시원한 느낌이 실제적으로 바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침을 놓는 것은 반드시 이렇게 수장 부위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깊이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도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극이 많이 오면 침이 잘못 들어간 거고, 실제적으로는 아무 느낌이 없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빈 공간에 들어가는 거라서 이 부분의 혈자리를 이런 식으로 침을 놓고 환자의 반응을 보고 치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골 혈자리를 쓰게 되면 한의원에서 이 삼침법을 쓰게 되면 대장정격을 쓰라고 삼침법 40일강좌라든지 그 삼친구 요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통에 왜 대장정격을 쓰는 게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허리가 아프고 거기에 해당되는 경락은 방광경입니다. 방광경을 따라서 좌골신경이 빠져나가는 1선, 2선이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행적으로 보면 방광은 수에 해당이 되고 대장경은 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허적복이 뭐 엄마가 되는 오행의 상생 상극을 이용을 해서 대장정격을 쓰면 결국은 방광경으로 가는 것을 기운을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는 뭐 믿거나 말거나 하시는 거고, 원리적으로는 오행의 목화토금수로 그렇게 운영이 되는데, 거기서 허적복이 목화니까 방광경에 문제가 있을 때는 대장경을 사용해서 보호해주면 훨씬 더 효과가 있는데요. 그래서 삼침법에서는 대장정격은 삼리곡지보 양곡양계사입니다. 그래서 대장경에서는 곡지혈자리, 이 곡지혈자리를 주로 쓰게 되거든요. 제가 해본 결과 이렇게 대장정격을 쓰는 것보다 연골혈자리를 쓰는 것이 조금 더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침법을 많이 써봤지만 이 삼리곡지보 양곡연계사 하는 것보다 이 연골혈자리를 거의 더 쓰게 됩니다. 그리고 연골과 곁들여서 쓰는 혈자리가 연골대백이라는 혈자리인데요. 대백은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됩니다. 제일 핵심은 지금 나왔는 걸 봐드린 이 연골혈자리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제일 핵심적인 혈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나를 안 하고 봉침을 안 쓸 때도 실제적으로 이 연골 혈자리만 써도 허리 쪽에 뭐 시원한 느낌이라든지 통증을 제어를 하는 부분에 큰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대단히 자극이 셉니다. 자극이 세서 효과도 좋습니다. 대신에 유의할 것이 여기에 침을 놓았을 때 뭐 찌릿찌릿하다든지 산마중청감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안 생기게끔, 그리고 혈자리가 잘 열려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그렇게 자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골 혈자리는 서해부, 우리 팬티라인 쪽에 통증이 있을 때도 주로 쓰는데요.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요렇게 보시면
요렇게 우리 골반 쪽에서 이렇게 이 치골 쪽에서 이 대퇴골 쪽으로 이렇게 빠지는 부분,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위에서 이렇게 장요근이 이렇게 붙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빠져나가는 부분에서 그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여기 우리 침을 쓸때 보면 동기상부라고 해서 인체에 비슷한 부위에서는 비슷한 부분을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원리로 설명을 해 놨거든요. 그거는 뭐 예전에 우리가 뭐 근육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해부학적인 이론이 없었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가에 대해서 있잖아요. 설명을 이런 식으로 해 놨습니다. 동기상부라고 해서 인체에서 유사한 부분에서는 유사한 치료 효과를 낸다. 요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좌우에 요렇게 치골에서 이렇게 대퇴골로 내려가는 서해부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우리가 인체로 말하면 장요근이 내려가는 쪽에서 통증에 올 때. 그러니까 이 서해부 통증은 디스크 통증도 오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디스크에 관련된 연관통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인체에서 이 연골술자리가 자극을 주면 결국은 장요근 쪽의 문제를 해결을 해주기 때문에 허리 쪽에 요쪽 4번, 5번 디스크가 어느 정도 통증이 제어되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정도 하고 봉침도 쓰지만 이렇게 동시침, 삼침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는 혈자리를 뭐 많이 쓰는 것보다 예전에 이렇게도 많이 썼습니다. 삼침에 삼리곡지보 그렇게 해가지고 보호하는 혈자리와 이 연골을 실험을 많이 해봤는데요. 현재는 한 9대 1 정도로 연골혈을 좀더 많이 쓰고 곡지 혈자리는 간혹 가다가 태음인 같은 경우에는 삼리곡지보를 같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침을 쓰실 때 근육적으로는 장요근과 요방형근, 대둔근, 중둔근 뭐 이런 쪽에 근육을 치료를 하고 봉침을 쓰고 하지만 이렇게 오행침만으로도 허리 부분에 있어서 통증을 잡으시려고 하면 이 연골혈자리를 잘 찾아서 자침을 하시면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